저희 부모님과 저로 인해 피해를 입으시고 상처를 받으신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피해자 한 분 한 분을 먼저 만나서 그분들께 먼저 사과드리는 게 저에게는 먼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6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킨 후에 이제 다시 이제 연예계로 복귀하는 그런 연예인들의 영상을 함께 보셨는데 최근에 이제 음주 뺑소니 혐의로 물의를 빚은 가수 김호중 씨 그 음주 혐의를 사실 벗은 거잖아요. 그 이후에 이제 국민적 공분이 다시 일고 있는데 관련 입법이 좀 강화되고 있는 상황이죠. 아, 네, 그렇습니다. 뭐 이 사실 뭐 지금 이루 씨도 복귀를 하고 있는데요. 이 태진아 씨가 이제 그 신곡을 발표하는데 거기에 아들이 이제 묻어서 작사 작곡으로 이제 복귀를 시동을 거는 게 아닌가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예. 같습니다. 네, 누리꾼들 반응은 어떤가요? 뭐 누리꾼들 반응은 냉담한 반응도 사실 있는 것 같은데요. 예. 이 연예인은 사실은 청소년들에게는 사실 엄청나게 큰 영향을 많이 미치거든요. 근데 사회적 물의를 빚고도 이제 뭐 제대로 된 자숙 없이 뭐 복귀를 하면 그 정도 범죄는 뭐 괜찮은 거 아니야 이렇게 사실 그릇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이루 씨 같은 경우에는요, 사실 김호중 사건 이전에 이 구속이 없이 이 똑같이 음주운전과 운전자 바꿔치기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는데 그쳤는데요. 예. 최근에 이제 김호중 씨가 구속되는 걸 보면 이제 연예인들도 아 이제 무서워서 이제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조심하지 않겠습니까? 이 제대로 돼 이게 떳떳하게 이렇게 처벌을 받고 나서 복귀하는 것이 아닌 이상 이 이루 씨처럼 아버지의 곡 참여를 하는 방식으로 이 대중의 좀 반응을 살피면서 복귀하는 이런 방식에 대해서는 대중의 냉정한 평가가 좀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앞서 이제 영상에서 봤던 래퍼 마이크로닷 같은 경우는 이제 부모의 비투 논란이 좀 네. 문제였잖아요. 네, 그 사안이 조금 다르다고 봐야 할까요? 왜냐하면 지금 복귀에 대해서 여러 다른 시선들이 좀 존재를 하거든요. 네, 아무래도 네. 이게 좀 다른 점은요. 예. 이 포인트는 이제 이루 씨는 자기의 범죄라는 거고 예. 마이크로닷 같은 경우는 이제 부모의 범죄인 것 같습니다. 이 마이크로닷 부모는요. 지난 1990년부터 98년까지 이제 지인이나 친척들에게 이 총 4억여 원을 빌린 뒤에요. 98년 5월에 뉴질랜드로 달아난 사건이 이제 밝혀지면서 예. 논란이 됐던 사실인데요. 예. 2018년 마이크로닷이 이제 부모의 채무 논란으로 활동을 잠깐 중단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 사건이 이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이크로닷 부모는요. 98년에 달아난 이후로 20년 동안 이 마이크로닷이 2018년에 부모 채무 논란이 있기 전에 이 채무 변제를 전혀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만약에 마이크로닷이 유명인이 되지 않았더라면 이 채무가 변제가 됐을까요? 지금 마이크로닷은 이 피해자들 10명 중에 9명은 변제를 했다라고 사실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 사실 이런 논란이 되기 전에 사실 변제를 했으면 조금 더 좋았을 것 같고요. 또 사실 이 가족 범죄가요. 이 비난받는 이유는요. 이 사실 뭐 우리가 금수저 뭐 이런 흙수저 이런 논란이 있지만 이거 좀 비유를 하자면 이 훔친 수저라는 것입니다. 훔친 수저. 네, 예. 이 피해자들의 피 같은 돈으로요. 이 마이크로닷이 직접적 가해자는 아니지만 이 피 같은 돈으로는 자기가 성장을 하고 교육을 받았다면 이 법적으로는 책임이 없더라도 사실 도덕적 윤리적으로는 마이크로닷이 부모 대신 변제를 해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저는 사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문효준 변호사와 함께 주요 이슈들 함께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